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아침 주웠다가 더 얇은 반바지 난 마치 강아지 헐레벌떡 일어나 시간은 늘 아깝지 탁구공처럼 튀어나게 바닥이 땅콩만 해줘 사람들이 까맣지 나는 더 올려 속력이 빨라진 너무 빨라 시공간이 확 딱 갈라진 다들 노력했다면서 할 것 다 했고 뭐 나도 노는 중이지 게다 예술 기록이다 예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와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바로 댄스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떤 춤들을 알려드릴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춤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춤을 바로 가져왔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가시죠 자, 그럼 이 터팅을 한번 배워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터팅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간단하게 역사를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920년대, 30년대 미국에서 이집트 문화가 엄청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이제 노래며 또 어떤 건축물, 뭔가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새 유행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든지 BTS의 노래 이런 노래를 듣고 저희가 항상 추는 춤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나온 노래에다가 사람들이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춤은 약간 뭐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뭐 이집트 벽화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모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동작을 댄서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현재까지도 댄서들이 함께 쓰고 있는 하나의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바로 터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